이어서 역대 격전지의 개표 현황 살펴보겠습니다. 맞수, 충북 단양입니다.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홍준표 후보가 39.9%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. 이어서 제주 지역입니다. 개표율 77.4% 지나고 있고요.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44.9%로 앞서가고 있습니다. 네, 이어서 2002년 대선에서는 88표 차가 났던 서울 용산입니다. 문재인 후보가 38.8%로 선두입니다. 2002년 대선 당시 90표 차밖에 나지 않았던 충북 청주 상당 지역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 앞서가고 있습니다. 네, 역대 격전지죠. 충북 보은입니다.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가 32.8%로 2위, 홍준표 후보는 34.2%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. 충남 천안 서북 지역입니다. 개표율 73.4% 지나고 있고요.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 앞서가고 있습니다. 팽팽하게 맞선 충남 논산입니다. 개표는 88.1% 진행됐습니다. 이곳의 선두는 문재인 후보 38.4%. 이어서 충북 영동 지역입니다.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홍준표 후보가 33.9%로 문재인 후보에 앞서고 있습니다. 네, 경기 이천 보시겠습니다. 개표 상황 66.1%. 이곳의 선두는 문재인 후보입니다. 34.3%. 강원 철원 지역 보시겠습니다. 홍준표 후보 30.7%로 문재인 후보에 앞서고 있습니다. 4% 지나고 있고요.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44.9%로 앞서가고 있습니다. 네, 이어서 2002년 대선에서는 88표 차가 났던 서울 용산입니다. 문재인 후보가 38.8%로 선두입니다. 이어서 역대 격전지의 개표 현황 살펴보겠습니다. 맞수, 충북 단양입니다.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홍준표 후보가 39.9%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. 이어서 제주 지역입니다. 개표율 77.4%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. 충남 천안 서북 지역입니다. 개표율 73.4% 지나고 있고요.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 앞서가고 있습니다. 팽팽하게 맞선 충남 논산입니다. 개표는 88.1% 진행. 2002년 대선 당시 90표 차밖에 나지 않았던 충북 청주 상당 지역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 앞서가고 있습니다. 네, 역대 격전지죠. 충북 보은입니다.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가 32.8%로 2위, 홍준표 후보는 33%였습니다. 이곳의 선두는 문재인 후보 38.4%. 이어서 충북 영동 지역입니다.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홍준표 후보가 33.9%로 문재인 후보에 앞서고 있습니다.